안녕하세요. TV 데일리 독자 여러분들, 가수 김재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오늘 인터뷰 컨셉이 아무 말 인터뷰거든요. 예. 혹시 틀어놓는 질문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세요. 예. 네,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. 오늘의 TMI, 올 때요, 단백질 쉐이크 먹었습니다. 아, 예, 요즘 운동하는 거 좋아해가지고, 네,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단백질, 프로테인을 먹었습니다. 네, 단백질을 할 수 있다면 뭘로 태어나고 싶으세요? 다시 태어나면 저는 다시 태어나면 저는 다시 태어나면 저는 만수르로 태어나고 싶습니다. 왜요? 그냥 돈이 많아서? 되게 부유해 보이고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가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. 만수르가 된다면. 네, 찍먹파, 부먹파. 저는 찍먹이요. 그럼 밥 찍어서 드시는 거예요? 네, 사실 근데 튀긴 음식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서 부먹도 상관없고 찍먹도 상관없는데요. 한창 먹는 거 좋아했을 때는 찍먹을 많이 먹었어요. 저는 사실 둘 다 아니에요. 근데 유연하게 따로 할게요. 근데 저는 뜨아를 좋아해요. 엄청 뜨겁게 마시는 걸 좋아해요. 성대에 굉장히 좋아서 뜨겁게 먹는 게. 그래서 엄청 뜨겁게. 네, 너무 피곤한 날 자려고 누웠는데 불이 켜져 있다면? 불을 끕니다. 네. 불을 끄고요. 그리고 암막커튼이 있어요. 그래서 암막커튼을 치고, 그리고 요즘 또 잠이 잘 안 와서 그 너튜브에 델타파 수면 소리가 있어요. 그 소리를 틀고 자면은 잠이 잘 오더라고요. 네. 근데 계속 거기에만 의존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합니다. 네. 네,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아, 예. 예, TV 데일리 독자 여러분들, 그리고 저희 팬 여러분들,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소리바다 시상식에 오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설레고요. 그리고, 일단 저희 팬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노래 이렇게 열심히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많은 사랑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